여의도 수호파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진수희 국민의힘 중구 서울중동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중동갑이. 네,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방송이라서 좀 힘차고 신나고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방문했다가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이송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보도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상세한 내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혹시 지금 당 차원에서 정해진 속보가 있으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당 차원은 없고요. 네. 이제 그 옆에 당직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종합하면 네. 오전 10시 33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언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예. 머리에 꽃갈 모자 파란색을 예. 쓴 분이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예. 들어왔대요. 뚫고. 예. 그리고 오른팔로 인파 안으로. 예, 오른팔로 이재명 대표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고 이분은 곧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예. 왼쪽 뒷목에서 출혈이 심한 그런 상황이고 흉기는 예. 뭐 그 사진까지 뭐 돌아다니는데 일단 과도는 아니다. 예, 네.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긴 칼. 예, 20cm 정도의 긴 칼이요? 예, 그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는 어떤 건가요? 예, 일단 10시 37분에 첫 지차가 먼저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혈했고 예. 그리고 10시 41분에 예. 이제 경찰이 있었답니다. 현장에서 예. 경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호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10시 46분에 앰뷸런스가 도착했 해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의식이 없다, 의식이 있었다 이 두 예. 가지가 지금 혼재돼서 예. 나오고 있어서 예. 네 무사하길 바랍니다. 예. 이런 테러가 정치권에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2006년으로 예.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이런 정치적인 테러가 거의 없는 나라인데, 예. 그, 박근혜 전 그러니까 대통령 테러 일어나고 지금 네. 한 18년, 그렇죠. 10, 예, 예. 그 정도 됐는데,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오는, 네. 오고 나서 예. 5분 전에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예. 지금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어쨌든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니까 네. 좀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 이제 막 목 부위, 칼 뭐 예. 이러니까 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네. 20cm면 상당히 긴 칼이라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가정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 예. 네. 이렇게 큰 칼로 목 부위를 가격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살해 의도가 네. 명백한 테러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예. 의식이 있다고. 아,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의식은 돌아온 상황인 의식이 거죠. 의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예. 있는 상태에서 예.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현장에 시민들 만나고 기자회견 하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짚어볼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20cm나 되는 칼이 나오는 테러는 사실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테러가 왜 어떻게 자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 출마하시는 분들은 일단 거리로 나가서 전부 시민들과 만나실 텐데 최민희 의원님 너무 당장에 나가도 될까? 갑자기 겁나죠. 네, 갑자기 겁나고 오늘은 일단 요 방송 끝나면 저는 모든 일정 공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다 중단하고 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 경호를 좀 강화하자는 제안을 일찍이 했습니다. 김현 의원이 그걸 늘 주장했어요. 예. 왜냐하면 당대표를 많이 수행해봤기 때문에 예. 의외로 취약하다고 예. 그래서 나름 한다고 했고 경찰들도 많았는데 네. 사실 지지자라면서 사인하려고 들어오면 그 막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네. 모두 경호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저는 이게 이제 저는 보통 때가 아니고 선거 때니까 저에게도 어떤 분이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며 경호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후보가 예비 후보가 경호를 합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그 진수희 위원장님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당협위원장은 현직으로 그냥 유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출마를 안 하는 상황에서 네. 당협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별로 없고 총선도 네. 끝나면 위원장은 또 다 교체되기 때문에 네. 그 그냥 일단 다 내려놨어요.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당의 비주류, 비윤이기 예. 때문에 잘리기 전에 그냥 제가 내려놨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제가 뭐 숨기질 못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분이다. 그렇게 네, 계속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다리셨어요. 전전의 말씀. 왜냐하면 예. 배우고 싶잖아요. 이 순간도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뭐 이게 정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저는 상대방 얘기를 되게 유의해서 듣거든요. 근데 그 사실 솔직히 우리 그 CBS에서 방송할 때 장윤성 기자랑 할 때도 저는 속으로는 아, 저 포인트는 내가 놓친 거구나라는 게 되게 많았고 제가 CBS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 기획을 굉장히 오래전에 좀 편의점 문 열 때부터 했었는데 우리 진수희 장관님께서 좀 기다려달라고 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먼저 개문발차를 한 거죠. 최민희 의원님하고 개문발차를 해서 저희 둘이 하다가 1월 무렵이 됐는데 전화를 드려도 될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먼저 또 전화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네. 조금 완곡하게 기다려달라는 거절 의사를 네. 드렸던 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 내려놓은 마당에 저도 좀 편하게 제 의견이나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그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거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뭐 눈부시게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반갑고 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 좀 더 많은 분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네. 예, 오늘 나왔는데요. 네. 최민희 의원님 저한테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뭐 한 두어 달 동안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한 생각은 제가 사실은 17대 2004년에 국회 처음 초선으로 등원을 해서 지금 한 20년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를 거듭할수록 네. 정치가 자꾸 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괴감이 들었고요. 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또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너나 나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냥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너무 몰입해 있고 국민의 민생은 좀 안중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 네. 그래서 나부터 좀 내려놓고 예. 조금 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젊고 능력도 시대에 맞는 능력을 네. 갖추고 있는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네. 두루두루.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비주류라 예. 잘리느니 그냥 내가 자진해서 내려놓자 뭐 이런 네.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저도 KBS에서 한 프로그램 나올 때 잘리느니 미리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정치가 날로 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상당히 선진국으로 그리고 정치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변화 발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웬걸 다시 또 퇴행 앞에 저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의도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대표적인 두 분을 좀 선배 그룹들이시죠. 예, 선배 그룹들인 이 두 여성 정치인들 모시고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정말 정치의 해안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몇 가지 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전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아직 속보 단계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우려를 표합니다. 무탈과 무사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일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등등의 정치인들의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근처 병원으로 이송을 한 상태이고 의식은 있는 상태라는 MBC 뉴스의 특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문, 응답 과정에서 흉기를 든 분이 피습을 한 이런 상황인 거네요. 기자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죠. 모두가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이게요 무슨 대통령이나 그 요인들 있잖아요. 네. 요인들 경호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경호를 하고 하는데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특히 네. 지금 선거 앞둔 네. 정치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그 말리는 당사자들이 뭐 네. 그런 분위기여서 네. 그 경호가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의아한 거는 20cm 흉기를 네.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러니까요. 숨겨가지고 그걸 꺼내서 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도 예. 그렇게 순식간이지는 않았을 텐데 예. 어떻게 그래 그런 일이 이런 벌어졌는지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예, 만나 예방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불가능한 일단 지금 아직 지금 당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겠지만 네. 이제 부산 일정을 잡으신 이유도 어제 권양숙 여사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오기보다는 우리가 부산에 가서 가덕도와 관련한 뭐 얘기로 부산 시민을 만나자 이렇게 해서 부산 일정까지 해서 1박 2일로 네. 그 양산 일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정이었거든요. 네. 일단 최고위원 들이 다 가셨어요. 거의 다 내려가 계시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는 네.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시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네. 헬기로 서울로 이송할 것 같은 예,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응급조치를 하고 헬기로 네. 서울로 이송을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한 게 들어왔는데 이건 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부산대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뭐 그런 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목 부위에 1cm 열상을 1cm. 네, 입었다고 하고요. 관련된 소식 저희들이 들어오면 또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의식이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을 할 수 네. 있는 것이고요. 당시 예. 상황에 대해서 예.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패닉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듣는 순간 약간 예. 패닉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식 출마 선언 하시면서 의원님께서 본인의 당선만을 위한 편가르기, 네. 위선적 정치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개혁의 정치에 힘을 쏟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 행간에 담긴 정치적 의미, 함의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DJ는 그냥 존경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물론 잠깐 1992년에 DJ 공보팀에 제가 기자하다가 네. 가서 도와드린 일은 있지만 그건 현실 정치라기보단 DJ가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서 네. 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선거 때만 되면 국회 주변은 이합집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히 2016년에 보니까 그때 당에서 20% 현역 의원 컷오프 방침을 세우고 예. 사실은 이제 공개해서 20%를 공개한다. 하위 20%를. 예. 이 방침이 나오면서 당이 뭐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가 그때 제3지대에서 정말 건강한 견제정당을 만들어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했냐.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은 불안 그리고 어딘가로 가서라도 국회에 진입하겠다는 열망 네. 네, 그런 것이 동인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안철수식 그 새정치에 정말 아직도 저런 게 가능할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냥 저는 누구든 네. 민주당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경선하고 저 자신도 네. 그리고 경선 결과에 따르는 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고요. 네.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당대표예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호남 공정 네. 네. 그리고 20대 소위 세대 포위 전략이 있었잖아요. 네. 20대 30대와 네. 그 60대 70대로 네. 4050 세대를 네. 포위해서 이긴다는 이 전략이 상당 부분 먹혀서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우리는 진 정당이고 대선에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승리를 위하여 발 부르트게 뛰어다니셨나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는 누구도 이낙연 전 대표께 그렇다고 뭐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을지 몰라도 당의 관계자들이 비난하는 거 못 봤거든요. 예. 상황이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두 분을 비교할 때마다 왜 기자들이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없어졌나. 똑같이 비교하나. 네. 그리고 시시비비를 못 가리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상황? 그 지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매우 다르다. 아, 네네. 아, 네. 매우 다르다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고요. 네. 그 이준석 신당은 명분으로 치면 충분한 저는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충분한 네. 기간 빌드업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신당 창당에 나선 거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급발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대선 경선 때의 어떤 앙금? 앙금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민주당의 네. 지지자들의 그런 심리를 나쁘게 좀 이용하려고 그런 걸로 좀 비춰져서 네. 같은 뭐 신당 제3지대라고 하더라도 네. 그 두 사람의 신당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요. 늘상 우리 저 국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 때마다 늘 신당 출연하고 제3지대 얘기가 네, 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또 신당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역대 어느 선거 때와 비교해 볼 때도 네. 이 신당이나 제3지대가 태동할 네. 그런 토양이나 네. 조건은 아주 가장 좋은 그 여건이다라는 네. 생각을 예. 했었어요. 예. 했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나름 이준석 신당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명분이 저는 충분히 네.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네. 저 신당이 좀 비교적 네. 과거 신당과는 달리 좀 성공하고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네. 지금 보수 진영에 국민의힘이 있지만 네.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 안 하고 좀 절망스러워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견인해내는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그 보수 국민의힘의 어떤 대체제까지도 네.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바람 때문에도 저는 네. 그 아예 공천 받지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준석 네. 아 저기 이낙연 대표의 저 신당은 상당히 그런 기준에서 보면 많이 네. 못 미치고 아까도 말씀 제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신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태동하기 좋은 그 토양과 여건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그 신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요. 네. 되게 엄격해요. 엄격하고 네. 높아요. 그러니까 거대 두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평가 기준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약간의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신당의 주축 세력들은 지금으로서는 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앞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닥친다 해서 또 큰 당에 네. 그 흡수되거나 이렇게 되지 말고 좀 끝까지 버텨라.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기대를 아니 가져봅니다. 그러면 보수의 좀 건강한 세대 분들이 네. 예. 이준석 신당에 좀 합류해가지고 같이 예. 하시 근데 그 선배 그룹들이 예. 대부분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선배 그룹들 가운데는 그렇게 건강한 분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 선배 그룹들이 건강한 선배 그룹들이 주로 먼 외에 지금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정작 이 당이 창당되는 과정에 큰 힘을 보태기가 네.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게 좀 그 안타까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의 공천이 끝나면 그 이준석 신당의 경우는 네. 국민의힘에서 좀 공천 학살당한 네. 이런 분들 뭐 한간에는 이제 이삭줍기 이렇게 해서 네. 평가절하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막 이상만 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호도 중요하고 네. 또 현실적인 파워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지점도 좀 기다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지금 분열의 원인은 저는 외적인 것은 검찰발 저는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의 차이. 네. 이낙연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있으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네. 생각인 거고 네. 그다음에 대다수 민주당 당원이나 뭐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생각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네. 시각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마 모두들 이재명 대표를 막 수사해서 털기 시작할 때 그게 2018년에 한번 있었다가 고비가 넘어간 거고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검찰이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확실한 혐의 플러스 증거 네. 돈을 받았다는 핵심은 예. 대장동 예. 50억을 넘어서 3천억인 얼마인가 뭐 받았다 뭐 그거죠. 저수지. 예. 예, 저수지가 있냐인데 1년 6개월을 뒤졌는데 저수지를
그러니까 없거나 못 찾아낸 건잖아요. 네.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돈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워낙 싸우면서 큰 정치인이라.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차이로 갈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소위 그 사인방들 있잖아요. 네. 이원우 의원을 비롯한 사인방은 계속해서 저도 이번에 확인한 거지만 지역구 주변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곧 바뀐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주변에서 떠돌던 네. 얘기인 것이고요. 이게 네. 하나 차이고 네. 두 번째는 정당이라는 건 네. 우리 정당은 이걸 지향합니다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제가 쭉 봤어요. 토론도 같이 오래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선은 젊은 정치로 바꾸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정치가 너무 좀 이렇게 올드보이 중심으로 네. 간다는 문제의식.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역량을 보여줬어요. 예. 2030 소구력이 있다는 예. 예. 거를. 두 번째는 보수를 개혁하겠다. 나는 보수다. 이게 분명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젠더에 대한 태도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나름의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네. 이게 결합되면 저 정당은 오래 가고 보수의 중심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부침은 있겠지만.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지향이 이재명 대표를 크게 뭐 혼내주겠다는 느낌 외에는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개혁 진보라든지 이런 뚜렷한 가치가 아직 안 보인다. 네. 그렇죠. 이게 핵심적 차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뭐 가치 지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그때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네. 동력이 박지원 대표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때는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맞아요. 기대도 예, 있고.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강력한 대권 후보로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인방도 민주당 내 사인방도 캐션 마크인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진짜 기자들께서 좀 적어도 이 정도 시각으로는 봐야지 정치가 그렇죠.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지. 지금 온통 기사를 보면 민주당의 이원우 의원을 비롯한 사인방이 탈당하냐 안 하냐. 탈당할 것 같다. 이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을 올리기를 우리 이제 언론에 좀 의연하자. 언론이 네. 한 방향으로 유도해도 의연하자. 이런 페북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편의점을 연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좀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또 정책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전부 의석을 몇 개 하고 양당이 나눠먹고 뭐 예, 그리고 자기가 뭐 더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니까 정치 발전이 없다. 이제 이런 갈급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열었는데요. 지금 관련한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BBC도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응급처치 후에 병원에 도착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도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피습 소식에 충격 그리고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 운영과 관련된 상황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소속 의원들 지금 뭐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요하지 말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차분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관련된 내용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크고 단단한 하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우선 이 동료 시민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진보 정치학자 한국의 진보 정치학자들이 많이 쓰던 용어였다. 참여민주주의를 의식한 것이다. 뭐 등등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우리 장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스타일리스트 같다는 느낌을. 스타일리스트요? 네네. 예, 예.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예. 뭐 외모도 그렇고, 이렇게 예, 예.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뭐, 뭐, 어? 머플러. 코디. 같은 거, 예, 코디. 예, 예, 뭐,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예, 예. 저는 동료 시민 이걸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자주 나오는 예, fellow citizen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이라는 표현이 되게 국민들 사이에 좀 식상하고 네. 정치인들이 늘상 그냥 그 쓰는 뭐 네. 이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이라는 표현이 그 우리 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네, 네, 바뀌는 네, 뭐 네. 이런 그 일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일제시대 잔재처럼 느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그 색다른 네. 그 표현을 하고 기존의 정치와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 네. 동료 시민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리고 뭐 좀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이걸 또 뭐 도이치 특검이라고 프레임 전환을 하고 정치의 내용은 네네. 또 과거의 문법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 안 쓰고 네. 5천만의 문법 그런데 예. 동료 시민은 사실 5천만의 문법은 아니거든요. 예. 뭐 예. 그렇긴 한데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예. 약간 불안, 기대도 있지만 예. 불안과 우려를 갖게 되는 대목이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신선한 장점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언어도 때로는 쓰고 구사를 해야 네. 그 뭐라 그럴까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좀 토커티브해요. 네. 말씀을 맞아요. 좀 많이 하는 하시는 스타일이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을 해야 한다는 이 모범생 네. 그 멘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네.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제 어제 뭐 저기 김건희 특검도 네. 명칭을 뭐 도이치 특검 이렇게 특검. 얘기하시는 걸로 독일 보아. 특검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보아 네. 결국은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네. 용산하고 정확히 일치된 입장으로 네. 가겠다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말에 차별화를 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그런지 왜 그 비대위원장 취임이나 수락 하루 전에 주말인가에 그 당과 그 용산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특검은 악법이고 절대 받을 수 없고 뭐 총선 이후에 받는 그런 조건부 특검도 절대 안 된다라고 옷을 박은 이후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락하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뭐 그냥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네. 설사 다른 생각이 없겠지만 있다 네. 해도 결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네. 결국은 뭐 한간에서 이야기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뭐 당정 일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긴데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보면 모두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나오면 본인의 역할을 뭐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9회말 투아웃에 나온 타자로 자신의 맞아요. 역할을 자처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자기가 공격수로서 역할을 그 역할 자리매김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야구에서 네. 계속 경기 내내 자리 그 벤치에 있다가 네네. 9회 말에 나오면 네. 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낫죠. 마무리 투수.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인데 예. 신인이에요. 예. 그러면 상대방, 그러니까 야당이죠. 네. 야당 쪽에서 저 투수의 구질이나 볼 배합을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헛스윙하고 예. 파울볼 치고 실수할 예. 확률이 높으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공격수 역할을 자처한 거는 네. 최근에 어떤 시사평론가가 되게 적절하게 지적을 했듯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보통 총선 앞두고는 여당은 방어 역할, 네. 야당은 공격, 공격, 심판론 이렇게 가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프레임을 완전히 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그래서 민주당 공격, 이재명 공격. 운동권 공격.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 아니 저기 비대위원 구성에도 네, 네. 그 공격수를 거의 3명인가 4명인가를 네. 배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격수라고 하면 그래 좋다. 내가 골 먹어도 좋다. 한 3골 먹고 뭐 4골 넣으면 네.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골 먹고 뭐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여론은 우리가 좀 지고 가더라도 다른 걸로 우리가 점수를 얻겠다. 네. 대표적인 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 그 운동권 586 네. 기득권 유지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 좀 부정적인 그 시선이 있다는 거를 활용해서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네. 공격으로 가고 네. 특검 이런 거는 네. 우리가 수비해야 되지만 그건 골 먹고 우리가 그거 공격해가지고 점수 따겠다 뭐 이런 네.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부산대 병원 권역외센터로 권역외상센터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동 중? 이동했겠죠, 이제. 헬기니까. 그다음에 YTN과 인터뷰한 목격자가 있는데요.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답변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흉기를 꺼내서 갑자기 위해를 가하고 경찰들이 분리시키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공격을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찰들이 바로 제지는 했지만 그리고 경찰들이 한 사복 경찰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지만 좀 너무 차분한 대응을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차분한 대응이라는 게 적극적인 방어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그렇겠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얘기를 할 때 당황했어요. 너무 안 어울려서 일단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동료 검사 여러분 참 짝 어울려요. 그런데 네. 동료 시민 안 어울려요. 예를 들면 시민운동을 오래 했고 늘 네. 시민과 함께 호흡했다면 그게 착 달라붙겠죠. 그런데 그 맞아요. 그 오바마가 늘 그런 네. 그 표현이 뭐 영어랑 정확히 번역은 모르지만 동료 시민 여러분이 썼어요. 그거 네. 맞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새로운 길을 열고 어쩌고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그 없던 길이 뭐 새로운 길이 된다. 그거는 네. 노신 예, 중국의 네네, 대문호 맞아요. 노신이 네. 세상에는 원래 가면 길이 된다. 뭐. 그러니까 네. 세상에는 본래 길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길이 네, 되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비판하면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중국 봉건제를 타파하자는 사실 노신은 대문호이고 그분이 뭐 그 공산주의 사상가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중국이 오늘은 공산주의니까 아니었지만 근데 혁명적 문필가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갔다가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 말을 저도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 저는 네. 그 말 딱 듣고 노신의 대문호에 그 저걸 저렇게 따다 쓰나 한동훈 위원장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엔 담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 담대한이란 말 썼어요. 네, 예, 그것도 해서. 역시 네. 예, 오바마 네. 예, 멋있는 문구여서 그건 과거에 뭐 정동영 의장도 쓰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쓰고 많이 쓴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운동권
그게 김대중 칼럼에 네. 예, 운동권 그 칼은 기득권을 청산해야 된다 그 나왔어요 또. 그래서 제가 운동권 기득권이 있나 나는 운동권인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586 운동권 심판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네, 게. 네. 이 586은 누구냐. 저희 때까지는 운동권이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박정희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전두환 물러나라. 근데 네. 이게 이제 소위 83년 이후에 학원 자율화 조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학도국단이 학생회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전대협이 떠요. 그래서 전대협 의장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운동을 하고 그 조직적인 운동의 대표성을 가진 솔직히 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전대협 의장단 출신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저는 잘 아니까 586 그러면 전 586이 아니거든요.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늘 하던 세대라. 근데 저보고 586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586 정치인들이 젊은 피 수혈로 DJ로부터 발탁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발탁됐잖아요. 그런데 DJ가 이제 정계에서 사라지시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오면서 발탁이라는 단어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참여가 개혁 쪽에서는 핵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시민이나 정청래나 이런 정치인들이 586과는 다르게 발탁 안 되고 스스로 경선이라는 룰을 막 만들고 뛰어들어서 네. 지금 경선이 제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586 운동권이 아닙니다. 네. 숫자가 되고 그 민주주의를 지킨다 통일을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네. 그들이 주도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586 정치인을 저는 민주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참여라는 화두로 넘어온 이후에 네.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586 운동권. 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말하면 운동권 정치인. 운동권 정치인. 네, 전대협 네. 의장단 출신 정치인들이 네. 시민 참여 개념에서는 이게 이걸 주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주도하셨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대협 의장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소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수를 표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는 사실은 법률가 출신.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네. 법률가 출신이 많고요. 그리고 전문직 출신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다.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586이냐?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학생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아니죠. 그런데 예. 보통 이제 그 아주 전문가적인 네. 그 논문을 쓸 때 그 운동권에 이제 분류하면 예.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너 그 운동권에 들어 아니 저기 그 분류대로 네. 해야 되겠지만 그냥 네. 통상 정치인들은 국민을 향해서 예. 메시지를 내고 예. 말씀들을 예.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최 의원처럼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던 시민운동 시민단체를만 참여를 하던 네.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을 해서 참여를 하던 네. 그 옛날 그 민주화 투쟁할 때 반체제적인 목소리를 냈던 각자 네. 처한 위치에서 그걸 통칭해서 그냥 운동권 이렇게 통칭한 네. 그게 더 일반적인 언어예요. 맞습니다. 5천만의 언어예요. 네, 운동권 그러니까 5천만의 언어다. 네, 네. 그런 시각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주축 세력들은 네. 결국은 그 586, 86 네. 운동권 아니냐 뭐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최 의원이 개인 차원에 참여를 했나 아니면 그 예를 들면 뭐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대협 의장으로 뭐 이런 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통칭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잘 모르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 칭을 하는 것 같고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기 기득권화 돼 있는 건 사실 맞죠. 그렇죠. 예. 맞고 그 86 세대들이 끌어들인 후배들로 끌어들인 뭐 초선 재선 의원들도 보면 이 86 세대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워낙 강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온 유입된 이런 사람들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게 저는 민주당의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쪽 보수당 쪽은요. 제가 그때 17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무슨 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구나. 그러니까 16대 때 저는 17대 들어가지만 16대 때 미래연대라는 그 굉장히 혁신 그룹이 있었어요. 초선이나 원외들. 그다음에 저 들어갔을 17대에는 새정치 수요 모임에 있었는데 저는 그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 남원정 그룹에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18대는 민본이라는 세력이 있어서 MB한테 거의 뭐 엄청 쓴소리하고 대들고 그리고 17대 새정치 수요 모임은 그 어목하던 시절에 박근혜 대표를 상대로 엄청나게 정수장학회 막 그 환원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그 면전에다 대고 할 정도로 그런 그 개혁 그룹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그 당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 열린우리당 때는 그런 게 있어서 108번 내 얘기도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586이 저기 86세대가 기득권화돼 있는 이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숫자적으로도 워낙 그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본령을 지키고 있나 이런 가끔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낙연 대표 제가 아까 신당 창당 명분이 참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그 민주당의 그 정통 세력의 뿌리이자 줄기를 이제까지 형성해 왔다고 자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저 변방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소도시에 시장 하면서 제대로 과거에 무슨 운동권 그것도 아니고 약간 굴러온 돌이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또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저 포지션을 선뜻 인정이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뭐 그런 입장이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시대를 못 읽는다. 예, 기득권은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그리고 그분은 제 느낌으로 한 번도 개혁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가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정신에.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 개혁적으로 저분이 뭔가를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국회에서 답변을 되게 잘했다. 이거 외에 그 답변할 때도 뭐 개혁적인 걸로 했다기보다는 품격을 유지하시면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검찰의 정치보복 재판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주변 그리고 남평우라는 분은 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우리 팀에서 했다예요. 우리 팀이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 팀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해봤자. 그리고 지금 뭐 그거 시시비비 따져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정치 검찰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운동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칭해서 운동권 정당이다는 열린우리당 때까지 맞고 그 이후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관료, 전문가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반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면 2002년에 노무현 대표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되면 안 된다니까요. 김근태 선배가 됐어야죠. 운동권 정당이었다면 이미 저는 정당을 국회의원 몇 명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당원과 지지자 정당으로 만들라고 애쓴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 고민이 깊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민주당 주변의 지지자들은 아 운동권들 고생했어. 그런데 더 이상 당대표나 후보는 하지 마. 이런 판단을 이미 내리신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지지자들과 같이 있었지. 제가
의원들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늘 듣고 있어서 예. 아, 노무현 후보 내가 좋아하는 이분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미 생각했고 당대표도 그런 관점에서 네. 박지원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붙으면 박지원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과거 문법이면 네. 안 되고 문재인 대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바라볼 때 운동권 정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열린우리당 까지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리 언론에서 운동권 타령을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일부가 공격용으로 쓰지만 그 공격이 지금 힘을 발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다시 반등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도가 민생 파탄 윤석열 심판대 네. 운동권 정당 민주당 심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상 구도를. 그러니까 국힘 쪽이 프레임, 네. 정략, 프레임을 그렇게 시도를 네. 하는데 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이유는 네. 뭐냐.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가 되고 네. 정치인인데 네. 열려있고 선구자라고 생각해. 이미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하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미 FTA 추진하셨거든요. 네. 그때 운동권이나 시민들 다 시민 단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우려했던 일들 안 일어나고 우리가 그 소위 통상 교섭 국가로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이념의 시대 끝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무슨 철진한 운동권 타령이야. 이미 586 중에 누구를 네. 민주당 쪽이 당대표로 뽑은 일이 있습니까?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아, 송영길 대표는 네. 그 의장단과 좀 다른. 네. 그분은 더 윗세대시죠.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네. 우리가 운동권에 대해서 너무 열렬한 질문을 해가지고 벌써 11시 54분이 됐어요. 어머, 어머.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늘 다루려고 했던 의제들을 거의 못 다룬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꼭 이제 이런 의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두 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셔가지고 네. 밀린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은 그렇게 없기 네.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근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이고 사실 오늘 99일입니다. 벌써 두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총선 앞두고 오늘 새해 벽두부터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을 뭐 운동권 대 민생 파탄 뭐 윤석열 심판 뭐 이렇게 구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런 심판론이 많이 있지만 안 나타난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잘 안 보이고 감추고 그리고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100일 앞두고 앞으로 이번 총선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어떻게 예측되시는지 이번 총선 시나리오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수희 장관님께 먼저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피습당하시다 보니 예. 그건 자체가 지금 이 총선 판도나 그 모양을 어떻게 바꿔낼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며칠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전망하기가 좀 더 복잡해졌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4자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예. 3자 구도는 확실하고요. 네. 이낙연 대표는 아직 신당 창당 선언까지는 안 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통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 그래서 지나간 거에 대한 그 네.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심판 네. 프레임이 이제 공고하게 될 거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프레임을 바꿔보려고 시도는 할 텐데 과연 이제 운동권 심판 이게 지금 국힘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수도권 네. 젊은층 뭐 중도 무당층에게 네. 소구력 이 프레임을 바꿀 정도의 소구력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 물음표가 있고요. 네. 결국은 과거 선거들을 보면 결국은 대통령 여당 심판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네.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동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좀 그 숨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내세워서 한동훈 이재명 구도로 네. 갖고 가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심정 이해 안 되는 네. 건 아니나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분들은 또 어떻게 대통령이 숨을 수는 없잖아요. 몇 달 동안.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계속 논의가 될 텐데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 그 뒤에 제의를 언제 할 거냐 이런 논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이 뭐 등장은 안 해도 김건희 여사의 존재는 계속 언론에 이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 프레임 전환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신년사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작년이랑 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도 민생 얘기 되게 많이 민생 얘기도 아홉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인식이 틀렸는데 아니 우선 네. 그 지난해 상저하고라고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정부가 네. 경기가 상저하고 될 거다 수출도 그럴 거다 뭐 할 거다 네. 그거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그런데 뭐 사실 대통령 좋으시겠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세계여행 다니시니까. 지금 제가 그 지역 돌아보면 네. 그 호평평내고 상권은 괜찮은 젊은 상권인데 네. 문 닫은 데가 수두룩해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리고 무슨 기득권 카르텔 타파한다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의 현실 권력 카르텔, 처가 예. 카르텔부터 혁파하셔야 될 것 네, 같다 예. 이런 거고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뭐 대선 여론조사하고 이런데 여론조사 기관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치릅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 띄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만남을 아주 면밀히 봤어요. 네. 태도나 눈빛 이런 걸 보니까 마치 제가 과거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이렇게 대했던 그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솔직히 5년 전이라 문재인 대표는 되게 멋있고 이렇게 안정감 있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덤비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니까 되게 안정감 있고 네. 품격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말투나 이런 게.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누군가를 띄운다는 게 이런 네. 생각하게 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유승민 대표 앉히라고. 그렇죠. 그거 못하면 길이 없어요. 그쪽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준석 대표라도 앉혀서 해봐라. 그럼 다른 구도가 돼요. 네.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저쪽이 갔다면 네. 저는 정말 그 경제 토론도 되고 뭐도 되고. 안 돼요. 네. 그러면 민주당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실력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검찰이 괴롭히니까 지금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데 저는 유승민 대표가 되면 그따위 그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과 겨루려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실력으로 대결을 할 것 네,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좋은 자원 다 버리고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요. 저기 조선 제일검이 김건희 호위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게 허니문 기간 지나면 네.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언론 네. 보도 제가 대통령께 한 말씀만 네. 그 민생을 아홉 번 어제 네.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그러셨으면 정말 싫으셔도 유승민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면서 올 한 해 그 국정 운영에 좀 그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데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힘에 계속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 고민이 너무 기시다. 고민을 좀 네. 빨리 끝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3일 내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이번 건과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너무 늦네요. 예, 비상 오늘 해도 되는데. 오늘 당장 해야죠. 오늘 밤에라도 해야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네. 지도부가 다 부산에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대표
병원에도 가야 되니까 당장은 불가능해도 아, 네. 오늘 밤에 해야죠. 너무 늦습니다. 네, 아, 답답. 아, 아마도 이재명 대표 그 상태를 상처나 보고. 상태가 네, 네. 그렇게 심각하진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되게 다행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면.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상 의원총회가 잡혀 있고요. 그 의원들께서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당부 전달이 와 있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첫 번째 저희 편의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풍성한 소식들로 두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